이번 시간에는 BJT 증폭기들을 T모델을 적용해서 소신호 해석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전압 증폭도를 알아보고 우리가 증폭기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T모델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2% 부족한데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한지 우리가 T모델을 적용해서 BJT 증폭기를 소신호 해석할 때 어떤 게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T모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얻는 게 이번 시간 강의하는 목적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게 BJT 증폭기 MPN형이죠. MPN형인데 고정 바이어스 증폭기 회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T모델을 적용해서 소신호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캐피스터는 난 쇼트 시키라고 했죠. 쇼트 시키고 그 다음에 VCC는 이거를 그라운드로 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회로는 아주 간단하게 돼요. 물론 여기 NPN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게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RE가 되고 이거는 알파 IE가 되겠죠. 물론 여기는 IE가 흐르겠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럼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 아래다 그리면은, 자, 여기에 AC 입력이 들어오겠죠? 이거 뭐 VI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VI가 들어오는데, RB가 그라운드로 돼 있으니까, RB 저항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트랜지스터를 T 모델로 바꿔주니까, 이건 R이가 되고 이건 알파 IE가 되겠죠. 베이스, 이건 컬렉터. 컬렉터 쪽에 RC가 붙어 있는데 RC는 VCC가 그라운드로 처리되니까 RC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RC. 그다음에 여기는 출력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증폭도, 전압 증폭도라고 하는 것, 입력 신호에 출력 신호의 B죠? 그러면 VI하고 V0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VI를 먼저 구해볼까요? VI. VI는 여기가 IE가 그러니까. 자, 그럼 VI라고 하는 것은 RE 곱하기 IE가 되겠죠. 그게 VI 전압이 걸린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는 RE 곱하기 I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V0로 구할 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죠. 출력은 그라운드보다 낮은 전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위가 되는 거예요. 전류는 알파 IE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IE 곱하기 RC. 이게 여기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라운드보다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출력단은 그라운드보다 낮은 전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VI라고 하는 것은 RE 곱하기 IE가 되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알파 IE의 RC가 돼요. 자, 이렇게 얻었어요. 소신호 에미터 전류가 지어지고요. 자, 그러면 RE분의 마이너스 알파 RC가 나와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0.99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시 쓸수 있냐면 RE분의 RC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전압 증폭도를 얻는데 에미터 쪽에서 본 저항분의 출력단에 붙어 있는 RC 저항 그 B로 전압 증폭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BJT의 다른 증폭기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압 증폭도를 얻으면은 에미터 단에서 본 저항분의 출력단에 붙어 있는 저항 그게 RC도 될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에미터 팔로우 같은 경우는 출력단에 붙어 있는 저항이 RC가 아니고 RE가 되겠죠. 그때는 RE로 바뀌어요.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증폭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구한 것처럼 전압 증폭도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지만 증폭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입력 저항, 그 다음에 출력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입력이 베이스 단위니까 베이스 쪽에서 본 저항, RB하고 RE하고의 병렬로 된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염두에 둬보자고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 임피던스를 우리가 여기서
구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 한번 BJT 다른 증폭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전압분배 바이어스죠. 그 에미터에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있어요. 그러면 캐패시터는 다 쇼트 시키고 그 다음에 VCC는 그라운드에 붙이고 이러면 우리가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등가 회로로 바꿔보자고요. VI가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R2가 그라운드 붙어있고 R1이 그라운드 붙어있어요. R1하고 R2의 병렬 합성 저항을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놓고요. 이거를 R1, R2의 합성 저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PN 트랜지스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T 모델로 바꿔주면은 자, 그 다음에 출력단에 RC 저항이 있고 이게 출력단이 되겠죠. V0. 자, 그럼 형태는 우리가 고정 바이였을 때는 등가 회로로 바꿨을 때 R1하고 R2의 합성 저항이 아니고 RB 하나만 붙어 있었죠. 전압 증폭도를 구할 때는 뭐 이 저항은 크게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형태는 아까 고정 바이어스하고 똑같아요. 아마도 전압 증폭도는 고정 바이어스하고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형태로 봐서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IE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VI, 입력 전압이 여기 걸리겠죠. 그럼 VI는 뭐하면 마찬가지로 RE 곱하기 IE가 되고 출력 전압을 구하면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전류는 알파 IE가 흐르죠. 알파 IE가 흐르고 RC에 걸린 전압이니까 이건 RC가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고정 바이어스의 전압 증폭도를 구할 때하고 똑같죠. 그러면 AV는 VI분의 V0가 되고 VI는 RE 곱하기 IE가 되고 V0는 마이너스 알파 IE 곱하기 RC가 돼요. 이거 지워지고 그러면 RE분의 마이너스 알파 RC가 되는데 알파는 거의 2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RE분의 RC가 돼요.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나 그 다음에 고정 바이어스 회로나 똑같아요.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전압 증폭도를 구하면은 고정 바이어스하고 똑같아요.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다른 회로를 또 보기로 하죠. 이거는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 에미터 쪽에 저항을 하나 더 달았어요. 여기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등가 회로로 바꾸면은 캐패시터는 다 쇼트가 되고 그 다음에 VCC는 그라운드가 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등가 회로로 바꿔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RB 저항이 그라운드에 붙었죠. VCC는 그라운드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RB가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T모델로 바꾸니까 T모델로 우리가 바꿔주자고요. RE가 있고 여기에 종속 전류원이 되겠죠. 알파 IE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C 저항이 붙어있고 RC 저항이 붙어있고 이게 출력단이 되겠죠. 자, 근데 에미터 단에 RE 저항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T모델로 바꾼거죠. 외부 회로에 RE 저항이 있어요. 에미터 저항.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RE 저항이 있는 거. 고정 바이어스 회로하고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등가적으로 그린 거하고 똑같죠. RE 저항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죠.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전류가 IE가 흐르겠죠. 에미터 전류. 그러면 전화 여기 VI가 걸리는데 VI는 IE 곱하기 RE 더하기 RE가 되겠죠. 에미터 쪽에 달려있는 저항 더하기 에미터 쪽에서 바라본 저항 RE. 이거를 더한 거에 IE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 걸린 전압은. 따라서 VI는 IE 곱하기 RE 더하기 RE가 되는 거예요. V0는 고정 바이어스하고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하고 똑같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마이너스 알파 IE 곱하기 RC가 돼요. 그러면 AV는 VI분의 V0니까 이거는 IE RE 더하기 RE가 되고 V0는 마이너스 알파 IE 곱하기 RC가 돼요. 자, 그러면 II 지어주죠. 그러면은 값은 RE 더하기 RE 마이너스 알파에 RC가 되는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1에 가까우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E 더하기 RE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RC가 돼요. 자, 그런데 RE라고 하는 것은 RE에 대해서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뭐 매도음 되는데 이건 뭐 킬로오음이 될 수 있고 몇백오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때는 에미터 쪽에서 바라본 저항보다는 에미터 쪽에 달려있는 저항이 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보면 결국은 R이분의 RC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호는 그라운드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거로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이 회로는 출력이 에미터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미터 팔로우라고 해요. 입력은 베이스로 들어오고 출력은 에미터로 나갈 때 이걸 에미터 팔로우 회로라고 하는데 보통 전압 증폭도는 1이 나와요. 우리가 1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등가회로 고칠 때는 캐파시터는 쇼트시키고 그 다음에 VCC는 그라운드로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한번 등가적으로 한번 고쳐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항 RB가 붙어있죠. RB가 붙어있고 RE저항이 붙어있어요. RE저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에미터 쪽에서 바라본 저항 RE 그 다음에 알파 IE가 흐르고 여기 출력단에는 저항이 없어요. 이건 뭐 그라운드로 그냥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에 달려있는 저항이 있어요. RE RE가 있고 그 다음 출력은 여기서 꺼내지는 거예요. VGM. 자 그러면 VI라고 하는 것은 여기고 출력은 여기죠. VI는 여기 I가 흐르는 거니까 I 이거는 I 곱하기 RE 더하기 RE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VGM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걸린 전압이니까 여기 전류는 I가 흐르고 저항은 RE니까 RE에 걸린 전압이니까 이것은 I 곱하기 RE가 되겠죠. 자 그러면 AV 전압 증폭도를 구해보자고요. VI분의 V0가 되겠죠. VI는 I RE 더하기 RE가 되고 I RE 여기 걸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보다 높은 전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I I 지어지고 이거는 RE 더하기 RE가 되고 이것은 RE가 돼요. RE에 비해서 RE는 적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줘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쳤을 수 있냐면 RE분의 RE가 돼서 지워지고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터 팔로우라고 하는 것은 전압 증폭도가 1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줘야 될 건 뭐냐면 T모델을 바꿨더니 우리가 어떤 게 좀 아쉽냐면 증폭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력단의 임피던스, 입력단의 임피던스인데 그거를 구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T모델 같은 경우는 전압증폭도 이런 거는 교류 해석이 되는데 소신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입력, 출력, 임피던스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모델을 여기서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가 T모델을 에버스몰 등가열로 해서 그거를 유추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버스몰 등가열로 해서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T모델을 얻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근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신호 등가회로를 한번 다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